벌써 2023년도 4일이나 지났네. 강남 3구 빼고 용산 빼고 규제지역 해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좀 좋게 풀려고 하는 건 있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정부도 아마 막을 거예요. 막고 싶을 거예요. 무슨 규제든 각종 규제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풀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좀 먼저 이래 해결돼야 될 부분이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전쟁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자꾸 올리는 금리, 그 금리도 좀 내려와야 되고 그것도 코로나도 뭐 무시 못하죠. 이런 금리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도 당연히 이런 게 좀 종식이 되고 아직 큰 틀이 풀려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부동산 시장도 좀 그런 영향이 적극적으로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부동산에 대한 규제 등을 풀려고 묶어놨던 걸 다 푸네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자꾸 묶길래 자꾸 세금도 바뀌고 해서 그게 참 이게 공부도 하고 머리에 넣는다고 시급했는데 그걸 또 다시 푸니까 또 복잡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해봐야죠.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 이제 보고서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해하는 게 아무래도 일반 분들이랑 부동산 업계 종사하시는 사람들이랑 비교해보면 저희들이 이제 글귀를 읽고 설명해드린 이해도가 빨라서 충분히 이해는 다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건물을 좋죠. 상가 다섯 개 있고 주인 세대도 완전 고품격으로 아주 잘 되어 있었던 집인데 월세가 안 나와서 참 아쉬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정부가 규제도 많이 풀고 거의 원상대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대구가 규제가 다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 이제 2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뭐 수익을 생각을 하실 분들 뭐 노후대책으로 수익을 생각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높은 금리에도 새가 많이 나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작년에 봤었는데 작년 맞지 싶다. 리모델링이 되기 전에 봤었어요. 리모델링 되기 전에 봤었는데 여기가 재개발을 계획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대구 분양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건은 180도 싹 다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했는 걸 보니까 일단은 임차인들이 좋아할 만하게 해놨어요. 신경도 많이 썼고 또 밝은 톤으로 해뒀기 때문에 눈에도 탁 들어오고 세일을 받기에는 딱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좋으니까 일단은 현장 가서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건물 바로 도로 앞쪽에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이 도로변에 건물들 있죠. 이 건물들 바로 뒤편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산 오거리 보면 바로 TBC 방송국역
토역세권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너편에는 수성못, 수성못이 있는 위치입니다. 일단은 건물로 진입을 하면 진입도로가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도로 4m 길목 이어지는 라인인데요. 앞쪽에 여기 스크린 골프장 건물 이것도 엄청 크죠. 지금 안쪽에 보면 다세대 빌라라든지 단층 주택들이 배곡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개발 예정을 이제 시행사에서 개발을 하려고 동네를 한번 이제 계획을 했던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우측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보여드릴 건물입니다. 대구가 이제 규제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노후 대비를 해서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까 싶어서 영상 준비를 해봤고요. 건물은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싹 되어 있습니다. 예전 모습은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부 칸살 구조 엄청 좋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건물 입구인데요. 건물 이름이 레인보우예요. 여기 우편함도 빨주 노 초록은 없네요.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우편함도 해놓고 앞쪽에 이렇게 데크를 깔아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해서 임차인들이 아주 눈에 기억에 탁 남게 인상 깊게 꾸며 보셨습니다. 지금 보일러도 싹다 교체를 했고 뭐 바닥이라든지 뭐 샤시라든지 뭐 예정 없이 건물 뼈대만 남겨놓고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된 상태이니까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건물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카판도 이제 건물 명에 맞도록 하나 이렇게 네온 조명을 하나 해두셨 LED 조명이네요. LED 조명을 하나 해두셨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는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좌측 여기가 이제 1호고요. 그리고 2호, 그리고 3호, 그리고 이제 4호, 5호, 6호로 해서 총 6개의 호실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여기 104호 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딱 들어온 원룸인데 이 거실 공간이 꽤나 넓어요. 그리고 거실은 충분히 거실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방은 방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세입자들이 여기를 이제 원룸으로 지금 보고 오시는데 아마 들어오시면 야 이런 거실 공간이 주방 공간이 거실 용도까지 쓸 수 있는 이런 넓은 공간이 있어서 아마 유리하게 세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싱크 타일도 뭐 여성분들은 뭐 두말할 거 없고 남자분들도 딱 보셔도 아우 깔끔하다. 그리고 색감이 너무 고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리모델링을 참 신경을 잘 썼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방 옆에는 이제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있는데 건조기까지 이렇게 옵션을 넣어 두셨네요. 완전 뭐 요거는 완전 풀옵션이라고 해도 딱 봐도 풀옵션이죠. 요즘에 이런 건조기까지 옵션을 넣어주는 집은 잘 못 봤는데 구미에서 이렇게 옵션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특히 대구에서도 이런 옵션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룸입니다. 원룸인데 지금 보면 한쪽 벽에는 풀장을 짰다고 하죠. 한쪽 전체에도 풀로 장을 짰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옷장도 원룸에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옷장은 잘 보기 힘들 거예요. 영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직접 와서 보시면 야 이 원룸이 지금 엄청 크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 좀쪽편에는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TV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스타일러도 이거 겨울에 저희 집에 쓰고 있는데 겨울에 엄청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빌트인 식으로 냉장고 상 위에는 냉장고 밑에는 냉동실로 쓸 수 있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방에도 창문이 있고 주방과 거실 쪽에도 창문이 있어서 뭐 환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욕실 부분도
보면 바닥 타일과 벽 타일 좀 비슷한 걸 써서 욕실도 일체감 있고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욕실도 환기창까지 있는 욕실 환기도 생각을 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구조랑 옵션인지 잘 임차인들이 좋아할 만하게 딱 되어 있고 참 여기 센스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106호 구조, 이 방 구조도 괜찮으니까 여기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구조입니다. 이제 현관문인 그쪽이 바로 현관문인데 열고 들어오면 정면에 바로 싱크대, 싱크대가 있는 구조이고 그리고 거실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은데 아까 전에 봤던 욕실과 비교해보면 이 공간이 좀 직사각형 구조예요. 직사각형 구조라서 뭐 거실템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 방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원룸 안방입니다. 아, 이게 거의 이 정도면 주인 세대 안방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룸이라 할 수 없고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를 하나 놓고도 충분히 이쪽 공간, 이쪽 공간을 나눠서 쓸 수 있을 만큼 방 사이즈가 아주 좋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방 또한 이제 옆에 호실과 동일하게 풀장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화기 장이 있고 그리고 TV 그리고 화장대 거울, 화장대 거울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스타일랑 냉장고, 일체 냉장고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실 겸 이제 보일러실, 여기도 이제 건조기 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화장실인데 이쪽도 당연히 환기창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 보면 뭐 새를 놓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그럴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정도 방 사이즈 크기 어마어마하죠. 원룸 이 정도 크기 될 집들은 요즘 신축 건물에서는 뭐 상상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단에도 여기 또 이제 영상에서는 계단 색감이 다르게 보이겠지만 이게 카페트를 깔아뒀습니다. 카페트를 깔아두고 2층에는 이렇게 액자를 걸어두셨네요. 또 환하게 밝은색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문 색감도 다 다르게 해두셔서 정말 포인트라든지 감각적으로 어떤 부분의 임차인들이 좋아하는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1층, 2층, 3층 동일하게 전부 다 6가구씩 들어가 있고요. 전부 다 원룸 구조입니다. 자, 다시 건물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이 공간은 다시 봐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센스 있게 테이블도 하나 두고요.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총 18가구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377제곱미터, 건물은 674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환산시 114평이고요. 건물 204평 나옵니다. 건축년도는 99년 6월 28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작년 11월 한 3개월 전에 이 모델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은 23억에 대출은 10억이고요. 임대보증금 만실시 4억 4,500만원 예상이 되고요. 현재 건물 인수가 8억 5,500입니다. 월수익은 903만원, 이자 7% 잡았습니다. 제외하고도 320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야, 최근에 봤던 원룸들 사이즈 중에 방 사이즈 이보다 큰 데는 없습니다. 요즘에 신축 지으면 이 정도 사이즈를 반으로 자르서 투룸을 만들죠. 오늘은 이 건물은 요즘 무슨 건물든 이자가 높다 보니까 건물에 아무리 수익을 빼도 월세가 안 나오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로서도 어떤 건물을 소개시켜 드릴 건물이 좀 적절한 건물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면세 수익형 건물인데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들이 참 선택하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고 그리고 새 건물처럼 뼈대만 남겨놓고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싹 다 되어 있어서 새 건물을 인수하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만큼 신경을 잘 써둔
선물이라 했다라고 소개를 시켜봐 드렸네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저기가 그래도 한번 개발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왔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동안 월세를 받으시면서 그런 보상 문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뭐 그걸 보고 들어가란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던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치는 주변에 둘러보시면 상권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두산동이라고 하면 도시철도 3호선 초역세권이지 않습니까? 임차인들이 좀 선호해요. 그래서 세놓기에는 좋은 입지이고 하니까 이 건물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저는 또 다음 집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